빗변 H 전체 1이죠. 1. 그러면 줄여서 적을게요. 얘는 사인. 아, 이 셋 다 들어가니까. 일단은 사인. 그 다음에 얘가 원이라는 사실은 얘랑 같다라는 거 알려줬을 테고, 얘가 사인이면 여기도 사인이죠. 그 다음에 이등변이다. 여기부터 해볼까? 이각 뭐랄까?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.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. 그럼 얘는 뭐 외곽? 얘랑 더하면 얘가 돼요. 여기 저거 빼면 돼요.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. DE 적을 데 없으니까 옆으로 갑시다. DE는 빗변의 사인이죠. 그럼 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의 2세타. 얘는 코사인으로 바꿔주면 그 다음에 2b 사인에 대해서 코사인이죠. 사인 세타 빗변에 대해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의 2세타. 네? 그 다음은 그냥 일반적인 극한 문제입니다. 넓이는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에 2b가 높이죠. 이게 그대로 적고 사인 그 다음에 윗변은 DE랑 여기랑 DE 먼저 적어주면 이거 아 그냥 적고 갑시다. 사인 세타 코사인의 2세타에다가 사인 세타 굳이 한번 사인 세타 묶어내면요 2분의 1에 얘는 사인의 제곱 세타 되고 사인의 2세타 되고 코사인의 2세타 더하기 1 됐죠. 다시 적기 그러니까 여기다 바로 터치를 할게요. 그러면 여기다가 세타 3승의 S세타 리미트는 세타 3승이니까 여기 2개, 여기 1개, 그러면 극한 2분의 1, 얘는 1, 얘는 2, 얘가 1 되니까 2,